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저는 오늘 수십 년 적폐를 청산할 과제로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불법으로 조성한 스위스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조속히 환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공식 보고서인 플레이저 보고서는 스위스 은행 등에 있는 박정희 비밀계좌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차관자금이나 투자자금으로부터 전체 자금의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커미션으로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일상적 관행으로 저질렀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1979년까지 우리나라의 외채 누적액은 총 263억 달러,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적어도 26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자금은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 등의 여러 사람의 명의의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이우락 정보부장의 아들 이동훈은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인의 관리인은 이우락이며 비밀 계좌의 실제 소유는 박정희라고 진술했다고 보고서는 증언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미국의 석유회사 걸프사로부터 3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스위스 유니언 뱅크 비밀계좌로 받았다고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1971년 칼텍스는 100만 달러, 일본 4개 무역상사는 120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도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프사는 호남정유 사장 서정기 명의의 스위스 유니언 뱅크 비밀계좌에 20만 달러를 입금시켰고 은행 계좌도 공개됐습니다. 은행 측이 이우락의 사위 정화섭에게 통보한 입출금 내력서입니다. 명의만 서정기로 되어 있고 이우락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79년 11.6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보안요원 5명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해 비밀 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변경했고 동행한 5명에게 사례비조로 5만 달러씩 주었다는 것을 제보받았다고 경향신문 문명자 대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준실은 박정희 스위스은행 비자금을 세탁시키기 위해 1992년부터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기 시작해 지금은 페이퍼 컴퍼니가 기백개에 이르고 세탁되는 비자금이 수조 원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과 최준실의 불법 자금 세탁에 대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빠져나간 자산은 총 88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정희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의 실체, 박정희 비자금 가차명 계좌의 존재 여부, 계좌 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스위스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박정희, 박근혜, 이우락, 서정기 등의 명의로 된 가차명 계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순실이 박정희 비자금 등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를 독일 정부에 협조 요청하고 불법 자금 세탁 과정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권력형 해외 부정 축제 재산 환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순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